XSFM입니다. P-O-D-E-R-A 폭염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얼어붙은 땅이 기분 좋은 햇살에 녹아드는 시간. 그렇게나 여섯 번. 비로소 산양산삼과 만난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자연이 허락한 그대로. 인삼보다 많은 진세노사이드가 지치고 힘든 현대인에게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선물. 집에서 편안하게 심봤다. 산양산삼, 산앤삼. 사실 홍민희 씨 사연만 해도 요즘 세상에 이걸 읽으시면서 웃으면서 읽거나 듣는 게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저어하기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은 더 이상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옛날 사연입니다. 무려 6년 된 사연입니다. 홍삼 나이네요. 박지수 씨의 사연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굴해냈는데요. 2018년에 온 사연을.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을 가끔 찾았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읽었나 봐요. 공개방송 딱지를 붙여놨으니까. 왜 소개하지 않았는지도 읽으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다 풉니다. 정신적이며 물리적인 폭력에 대한 묘사가 난무하는 사연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26회에서 언제야 이게? 532회인데 승준이 곤충 박사님 한 두 살 때 진짜 오래됐구나. 온 사연이었던 것 같다. 예. 근대적 결혼과 현대적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들으며 감춰뒀던 저희 집안의 이야기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결혼이 그야말로 고무신 플러스 근대적 결혼. 괄호 열고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한 사람과 하는 결혼. 괄호 닫고 플러스 현대적 결혼의 하이브리드거든요. 끔찍한 혼종 같은 이 결혼 이야기의 시작은 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아버지는 잘생기셨어요. 괄호 제가 아빠한테 닮은 건 어깨뿐. 괄호 어깨가 닮았다는 뜻은 뭐예요? 승모근 있다는 거예요? 어깨가 멋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겠죠? 네. 저 사실 몇 년 전에 충격받았어요. 그 한동안 아파가지고 이제 도수치료 받으러 다녔잖아요. 네.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승모근 없애주는 마사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새 많이 뜹니다. 네. 광고 같은 거에. 제가 그래서 외국에 아는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그런 거 있냐고. 근육을 없애주는 마사지가 있다고요? 라고 반문이 되돌아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 죽이는 일이잖아. 외과적 마사지. 수용소야? 예. 네. 네. 메스로 하죠. 한국밖에 없어요. 메시지 아니야? 메스로 뜨는데 이렇게. 지금 이해했네? 어깨 넓은 게 컴플렉스인 건 말도 안 돼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여름 되니까 무슨 수영복 사진 같은 거 많이 올리니까 이 승모근 없애준다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가 있는데 이렇게 됐던 데가 이렇게 쭉 내려온 거 사진들이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들 책상 앞에 있어서 다 아픈 이유는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화이트 칼라는 승모로 버티는 거예요. 대둔근이랑. 여자는 어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빈이나 공유 같은 연예인급 외모였던 아버지 주변엔 늘 여자들이 많았는데요. 대학생활도 마찬가지였대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하셨고 그래서 강제로 군대에 보내버리셨습니다. 그게 뭐야? 제가 보기엔 할아버지는 안 닮았나 보다. 그러니까 고로 이 아버지가 할머니만 닮아서 열받으신 거죠. 그러면 자식한테도 질투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형적인 외타. 아니 이 전후 세대 아저씨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잘생겨서 녹화 사업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만약 잘생겨서 군대 갔으면 둘은 왜 갔다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되게 늦게 갔어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 2년 뒤에 갔어요. 너무 참네. 생각해보니까 혐오 발언이잖아. 뭐 이렇게 성실하게 답해준 거야? 옆에서 이걸 당할 줄은 몰랐다. 군대 갔다 오고 얘기해요. 아 내년에 우리 아들 보낼 생각이 좀 있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운 입대로 인해 그 소식을 모르던 아빠와 썸 타던 여자분이 편지 한 장 들고 서울에서 산골 동네 시골집까지 찾아오기도 했대요. 괄호 열고 두 명이나 괄호 닫고. 와.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그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해줬던 얘기 같은데 저는 그 어휘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평생 기억나요. 옛날에는 잘생긴 남자가 귀했어. 아이고 혐오 혐오 그런 혐오가 없어요. 영양 상태가 좀 떨어져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 팸코 친구들이 되게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 말 많은데 옛날은 진짜 불공정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러던 아빠가 휴가를 나와 친구 따라 놀러 간 자리에서 그 친구의 여자친구의 친구 아 이해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됐고 두 분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군대 기간이 길잖아요. 뭐 아마 세대를 대충 파악해보면 3년 6개월에 3년 네. 정도 했겠습니다. 36개월. 네. 두 분은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휴가 나오면 만나기도 하고 엄마가 전주에서 양구 양구도 근처잖아요. 여기 춘천.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박지수 씨가 뭐 90년대 초반생이거나 80년대 후반생이시라면은 이 사람들의 부모 세대면 전주에서 양구 가려면 버스를 타도 기차를 타도 서울 갔다 가야 돼요. 그렇죠. 상봉 터미널이 85년쯤에 생겼으니까 그 전에는 정말 저 마장동 터미널 같은 데서 맞아요, 맞아요. 가까 타야 되거나 아니면 불광동 터미널 막 이런 데서 엄마가 전주에서 양구까지 면회 가서 만나기도 하며 연애를 하셨대요. 엄마 아빠는 전주에서 만났지만 두 분 다 고향이 남원이었고. 서로 고향 마을이 어딘지 정도는 지명만 듣고도 아셨대요. 한 번은 아빠가 편지에 우리 부모님 잘 계신지 궁금하다 한번 들여다봐라 라고 썼대요. 아빠는 효자거든요. 아빠의 의도는 우리 고향 마을 지나갈 일이 생기면 멀리서 지나가다 보고 알려달라는 것이었는데 연애가 처음이었던 저희 엄마는 들여다보라고? 그럼 들어가야지 하면서 그냥 아빠네 집 즉 저희 할아버지 댁으로 그냥 들어가셨대요. 젊은 처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놀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누구쇼? 했는데 엄마가 대뜸 여자친구입니다 했대요. 내가 여자친구였구나. 할아버지께 들었는데 그 전에 찾아온 여자들은 서울에서 온 처자들이었고 화장도 진하고 머리 스타일도 화려하고 옷도 짧고 그래서 이상했는데 엄마는 순박해 보이고 잘 안 아프게 생겨서 좋으셨대요. 저희 엄마는 통통한 타입이셨거든요. 아, 이, 민며느리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발단은 한번 들여다봐라라고 본인이 네.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들여다만 볼 줄 알았는데 네, 가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네. 미리 이제 그 시댁의 가풍도 파악하고 네. 네. 이 통통함을 계속 유지하고 약간 그 니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왜? 시댁을 들여다보면 시댁이 된다고 대망의 제대 날 같이 오라는 할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엄마가 서울까지 마중 나갔대요. 당시엔 강원도에서 전라도로 오려면 서울에서 기차를 갈아타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엄마 아빠가 만나 기차를 탔는데 전주역쯤에서 아빠가 말했대요. 남원역은 전주역 다음인데 말이죠. 아빠 너 여기서 내려. 이제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야. 헤어지자는 말이었대요. 그럼요. 아주 스트레이트한 메시지입니다. 예, 우리 선후배 사이를 떠나서 헤어져 이거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잖아요. 제대하자마자 헤어지자고 하다니 그것도 서울까지 마중 나온 여자친구한테 아빠지만 정말 나쁜 X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쓸데없는 X는 뭐죠? 농문 욕이 아니니까 X로 쓸 필요가 없고 한국말에는 한 글자로 된 욕이 별로 없잖아요. 쉣 딕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라면 박지수 씨는 정말 X입니다. 쿨한 엄마는 속으로 그러시든지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내리셨대요. 그렇게 남원 고향집으로 아빠 혼자 갔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 쿨하게 돌아섰냐면 군대 3년 마친 남성의 외모가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말년 병장 때 다 아시죠? 어떤 상태로 나오시는지. 뭔지 아니까 혐오 발언이라고 낙인 찍지 못하겠어요. 저도 팩트만 해요. 함부로 PC주의자인처럼 말하지 못하겠어요. 네. 아 그래요? 약간 어차피 게스트가 둘이니까 우리는 해석이 두 개가 나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보기엔 믿는 뒷배가 있었다. 아, 네. 헛, 야, 너 제가 길 가자고 나는 너네 집으로 갈 거야 지금. 너 아빠랑 얘기해봐. 아, 네, 3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죠. 3년간 우리 어릴 아들이 때 잘 팔리는 시집 같은 그런 네. 내가 갈 길은 어차피 너야. 내가 갈 길 가라고. 어, 내가 갈 길 갈게. 3년 동안 아들이 친해졌을까요? 이분이 친해졌을까요? 약간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빠에게는 곧 복학해 펼쳐질 장밋빛 미래가 눈에 선했겠죠. 그렇게 불이 나게 달려가 고향집에 도착해서 할아버지께 큰절을 했는데 할아버지! 같이 오라고 했는데 왜 혼자 왔냐? 아빠 헤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너 걔랑 결혼해라. 아빠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아빠는 난장을 피우며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방바닥을 구르고 막 난리를 쳤대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방바닥을 구르고 난리를 쳤다는 표현을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이건 엄마가 한 표현이에요. 어, 그렇죠. 예. 네. 엄마가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건 뭐겠어요? 엄마는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오. 통신원이 알려준 거예요. 네. 여당 대표가 지금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는데 원내대표한테 욕먹었다. 저는 이걸 왜 알죠? 거기 있던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그렇지. 어, 그러니까. 네. 아, 스니치. 그래, 체리 따봉 날려주고. 이미 승리했네요, 엄마가. 그러자 할아버지. 너 결혼 안 할 거면 부자간의 인연 이걸로 끝내불자이. 남원이니까요. 자, 네 맘대로 살고 잡으면 그렇게 하고, 잉? 승리의 에이저 이건. 나중에 네 결혼할 때 청첩장이나 하나 보내둬라. 내 하객으로나마 참석은 하마이. 이건 멘트 멋있다. 아, 일일 드라마 멘트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일일 드라마 잠깐 이거 한번 쓰겠습니다. 네. 예. 막 제대해서 고향 집에 도착했는데 부자간의 인연을 끊자고 하시고 할머니가 울먹이며 설득하시고. 이럴 때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파트너인 거 아시죠, 다들? 티피컬 굿캅 배드캅. 네. 그러고서 이제 귓속말로 지나가게 쓰... 걔가 어디가 어떻다고 그래요. 압니다, 뭔지.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할아버지. 정 그렇게 싫으냐? 걔가 그렇게 싫으냐? 다음 날 아빠는 전주에 사는 엄마 집으로 찾아왔고 두 분은 그렇게 결혼하셨대요. 18일 뒤에요. 아, 그 학생 때, 그죠? 아직 복학 안 했을 때요. 예, 예, 예. 저 심각해서 코멘트를 못 붙이겠어요. 감정적으로 이입하고 있어요. 엄마는 아빠 제대 전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결혼해라 라는 말을 듣긴 했는데 에이, 말이 돼 하고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대요. 이것도 엄마한테 드린 얘기입니다. 네. 지금 스피커가 딱 일방적이긴 하네요. 예. 예, 보통 재선 의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더 출마 안 하려고 그랬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이미 장악해놨죠. 그 자기를 찾게 만들잖아요. 잠깐 실종해가지고. 네. 빨리 출마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 아빠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판에 술 취한 아빠가 팩트는 내가 제대하고 18일 18일 만에 결혼했다는 거야. 니네 엄마가 다 짜놓은 각본에 걸려들은 거야 하고 외치자 엄마가 아빠 뺨을 짝 소리나게 후려치며 조심하세요. 폭력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거야. 했더니 아빠는 뺨을 말없이 오르만지며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보고 닫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연을. 한 번이 아니라 열 번 넘게 그 대화를 반복해서 다음날 아빠 뺨이 부어있더라고요. 20대 중반에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굽듯이 한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30년이 넘었네요. 두 분의 대화 말투는 여전히 20대 중반에 머물러 있어서 뭔가 친구 같아요. 대학생활, 취업 등등 많은 것을 함께 겪으며 두 분은 끔찍하게 싸우지만 10분 만에 화해하시는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인 부부가 되신 것 같아요. 끔찍하게 싸우실 때는 억지로 결혼한 거야 뭐야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결혼 생활 초반에 너무 추워서 둘이 같이 이불 덮고 드라이기를 이불 속에 넣고 껐다켰다 하면서 버텼다 그런 얘기하시는 걸 보면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은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해요. 이건 애정이 깊은 게 아니라 생존의 기술 아닙니까? 추워서죠. 그렇죠. 그래요? 조난당할 때 아무나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체온을 나누라고. 맞아요. 있잖아요, 응급구조. 내가 나쁜 사람인가? 왜요? 왜요? 나는 왜 고문했다고 생각을 했지? 억지로 결혼한 거야! 그러면 드라이기 확! 후회하는 거야? 아, 그 영화 아저씨 보면 이거 나와요. 보셨죠? 드라이기가 아니라 차량 래핑할 때 쓰는 열풍기. 나는 그냥 뭐 되게 아름다운 부부, 중년 부부이신데 사실 이 시작은 아버님께서 시체말로 깝쳐서 처음에.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무렵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괜히 쿨한 척. 예, 괜히 한마디 했다가 영혼이 잡혀서 드라이기로 공격도 당하고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사연을 보니까 그 탤런트 이덕화 씨가 생각나요. 왜요? 사랑과 야망에서 네. 이덕화가 정자랑 너무 결혼하기 싫은데 네. 되게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김용님이 진짜 무서운 엄마로 나오는데 그렇죠. 막 하라고.
그래서 그때 막 이덕화가 막 뭐 냄비를 발로 뻥뻥 차고 근데 그 장면이 딱 떠오르네요. 네. 결혼하기 싫다고? 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관객분들 표정을 봤어요. 저게 무슨 소린가? 아 원래 저 농축산인이 저 40년 전에 한 드라마를 기억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어제 봤다? 저런 드라마를 합니다. 무슨 케이블 TV에서 해줘! 그리고 사랑과 야망이 춘천이 배경이에요. 춘천에서 사랑을 나누다가 하여튼간 딱 이덕화 씨 그 장면하고 정말 똑같아요. 이런 걸 방송에서 소개하기 어려운 이유를 다시 한번 박지수 씨의 이 사연 덕분에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는 그 세대의 문화가 결정해줘요. 어떤 세대한테 뭐가 폭력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어떤 사람, 게다가 또 부부는 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케미스트리에서는 무엇이 폭력이고 무엇이 폭력이 아닌지가 일반 사회하고 좀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연은 방송에서 원래 소개하면 안 됩니다. 사극이니까요. 옛날 얘기. 사극이에요. 맞아요. 네. 사극이에요. 이건. 오라를 받아라. 이런 거. 이 마지막 줄 때문에 생각이 많아져서 결혼이란 도대체 뭘까요? 궁금하네요. PS. 아, 할아버지의 인연을 끈 차 청첩장이나 나중에 보내라 하는 회유는 할아버지의 동생들, 즉 작은 할아버지들을 결혼시킬 때도 할아버지가 쓰신 방법이래요. 그렇게 결혼시키는 것이 집안 내력인 듯해서 할아버지께 여쭤봤는데 할아버지 결혼은 조금 달랐더라고요. 전쟁 중이라 다른 마을까지 결혼 자리를 알아보러 다닐 수 없던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밤 길쌈하는 아주머니들이 모여, 제가 이게 그 과문에서 옛날 어휘는 보통 농축산이냐고 제가 뭘 길쌈이 뭔지 한참 생각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인가? 길쌈하면 길쌈 배워 시비 걸고 다 용과 같이 A처럼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리고 계속 까닭 없이 점프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 그 길쌈하다 배고파서 뭐 먹으면 그 길빵이야? 야 그걸 그렇게 보는구나. 와 길쌈 나중에 다시 찾아봤어요. 길쌈하는 아주머니들이 모여 갸난 갸는 하면 되겠고 거시기는 머시기라 하면 되겠구만 해서 결정되셨대요. 근데 이런 시절을 실제로 우리 아버지 바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큰이모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그 할실이 됐는데 일제 강점기 때니까 정신대, 근로정신대든 그쵸. 아니면 일본군 위안부든 그런 걱정이 들어서 동네 사람들하고 결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모부도 동네 사람이고 고모부도 동네 사람이야. 그게 그 본적 없이 결혼시키고 네. 혹은 이제 혼사를 치른 다음에 같이 살되 실제로 부부관계를 안 가지고 그쵸 어린 나이에 결혼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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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대 20년대의 풍경이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큰이모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위에집 친구하고 결혼했어요. 네. 네. 결혼은 문화사회에 종속됩니다. 박지수 씨 제가 알고 있는 결혼에 대한 단 하나는 그겁니다. 그렇게 한 동네 살지만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눠본 적 없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부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뿐 아니라 그때 마을에서 그렇게 여섯 커플이 결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불만 없으셨나 여쭤봤는데 그냥 운명이구나 하면서 사셨고 좋으셨대요. 쓰고 보니 신기하네요. 흐흐. 너무 기네요. 흐흐.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수 씨 고마워요. 저는 박지수 씨 할아버지는 당연히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할머니 예뻤을 거라고. 네. 아 그렇죠. 그죠. 근데 이 할머니한테 이 의견을 여쭐 기회가 그러니까 없네요. 잘생긴 아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텐데. 네. 예. 그러니까 잘생겨서 아들을 군대로 보냈고 그 아들은 와이프를 닮았어요. 그러면 좋았죠 당연히. 네. 저는 그렇게 추적합니다. 이거는 사실 유전 같은 걸 연구하는 분들한테 따로 물어보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되게 없어 보이는 사람의 고정관념 같으니까. 보통 엄마 이쁜 집에 잘생긴 아들이 태어난다고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보기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쥐어 살았다거나. 근데 또 잘생김이 기준이란 게 옛날이랑 지금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사랑과 야망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덕화 같은 젊은 배우는 없어요. 왜 엄태구? 아니 그 지금의 광고 모델 이덕화 씨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때는. 네, 네 그때는 잘 생겼어요. 네. 저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하는 게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현대 이후부터 미남의 기준은 2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사진 보면 잘 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20대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아닌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팬코로 가게 되는 건데 적어도 제가 본 바로는 그래. 이런 폭력.
폭력적인 사연이었고요. 폭력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